안녕하세요. 쿠트라 전략 전시팀입니다. 오늘은 드디어 몇달 동안 준비한 2023 오사카 한국 우수 상품전을 개최하러 오사카로 날아왔습니다. 드디어 이곳에서 상품전이 개최된다니 벌써 떨리네요. 자, 이렇게 부스 설치가 완료됐는데요. 이쪽은 서비스, 소재 부품 장비, 스포츠관. 반대편은 뷰티, 리빙, 푸드관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이번 상품전에는 무려 110개사의 국내 기업이 참가해서 이렇게 열심히 준비해 주셨습니다. 저희도 정성스럽게 VIP 선물을 포장했고요. 뜨거운 열기를 많이 이렇게 받았어요. 제품 세팅까지 마무리하니 상품전이 시작된다는 게 실감이 나서 너무 설레네요. 드디어 개막일이 되었습니다. 개막식이 시작되는데 이번 개막식에는 코트라 중소중견 기업 본부장님, 주 오사카 총영사님을 비롯한 많은 내빈분들이 참석해 주셨어요. 이렇게 테이프 커팅으로 전시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기업들이 바이어들과 현장에서 MOU를 바로 체결할 수 있기도 했는데요. 저도 모두 잘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전시장을 둘러볼까요? 많은 바이어들이 뷰티관에 방문해서 상담하는 모습을 보니 K뷰티의 위상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다른 부스도 정말 바빠 보이시죠? 그럼 이제 현장의 소리를 들으러 가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주식회사 엘레갈로라는 회사고요. 스페인어로 레갈로가 선물이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선물 같은 그런 좋은 제품, 예쁜 제품을 소개하는 걸 목적으로 하는 회사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 제품을 소싱하러는 해외 박람회를 많이 다녔는데 저희 제품을 직접 이렇게 소개하는 박람회 참석은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저한테는 정말 좋은 기회고 좋은 분들을 뵐수 있는 아주 의미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이제 리버셜 조인트라는 회사고요. 반대는 제조하고 철강 쪽에 중공업 쪽에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조인트 제작하는 그런 업체입니다. 어저께 바이오분 한 대여섯 팀 정도 상담을 했고요. 유니온이라는 회사하고 MOU 체결하고 있고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JS 인터내셔널이라고 하는 회사고요. 지금 오늘 국산 나주배로 만든 생과일 재미있죠. 배로 재밌다를 소개하기 위해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많은 바이어분들이나 유통업계 관계자분들을 만나서 일본 시장 현황을 좀 들을 수 있었던 것도 하나의 포인트였던 것 같아요. 아직 확정 지을 수는 없지만 제품에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셨고요. 회사 소개서랑 견적서에 관련된 부분을 서로 메일로 주고받기로 하였으니까 향후 그 부분은 뭐 확실한 거는 지켜봐야겠지만 그러면서 서로 관계를 쌓아나가는 것이 이번 전시회에 가장 제가 얻어갈 수 있는 가장 중요했던 가치였던 것 같습니다. 저희는 패션 캣이라는 메이크업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의 메이크업 전문 브랜드 회사입니다. 오늘 상담을 하고 나서 굉장히 반응이 좋고 또 저희가 만든 제품들이 일본에서는 볼수 없는 혁신적인 제품이라는 칭찬을 많이 들었습니다. 사실은 이제까지의 경험상 저희 회사 사이즈가 작은 경우에는 작은 규모의 바이어들이 왔어요. 근데 이번 오사카는 큰 규모의 바이어들이 와서 앞으로 더욱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팔로우를 할 예정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VAR이라는 AR, MR 콘텐츠 스튜디오에서 나왔고, VAR은 이제 가상과 현실의 경계를 부순다라는 미션을 가지고 AR 또는 MR 기술 기반으로 다양한 콘텐츠를 만드는 스튜디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생각한 것처럼 방문해 주시는 분들이 AR 기술에 좀 관심을 갖고 계세요. 스스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AR 기능을 탑재하고 싶어 하신다거나 아니면 홍보용 콘텐츠를 만들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시장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식회사 레스폰 테크라고 합니다. 화장품을 제조하는 회사인데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미용 뷰티용품, 네일아트 스티커라든지 내용 자파로 시작을 한 회사입니다. 테크라 쪽에서 신경들을 많이 쓰셔가지고 전체적인 그 직원분들 활동하는 거랑 그 부스에 그 짜여진 짜임새라든지 모든 것이 작지만 아주 작고 알찬 그런 전시회인 것 같습니다. 2023 오사카 한국우수 상품전에는 1.5일 동안 366개사의 일본 바이어가 참가했고 총 988분이 방문해 주셨어요. 신한류 열풍을 다시 한번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우리는 다음 전시회에서 만나요.